봐도 레오 씨는 약간 주눅 들어오는 느낌이에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아니 그리고 왜냐면 편합니다. 박선주 씨가 가요계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이거든요. 예. 사실은 그렇죠. 왜냐면 맞아요. 이 카리스마로 김창렬 씨도 진짜 박선주 씨 앞에서 약간 고양이 만난 쥐 같은 느낌이거든요. 아니 근데 아니 남편님 네. 너무 이게 카바를 이렇게 아내가 계신데 너무 지금 약간 떠나 계신 것 같거든요. 아니 예. 편합니다. 강래우 씨 앞에는 애교를 부리시나요? 저요? 아 근데 평소 때 제가 예. 말투가 좀 세서 그런가? 뭐 대현 씨 이렇게 만나면 대현 아니야? 예. 근데 이제 남편 앞에 레오 씨 전화 오고 그러면은 뭐 그랬어. 그래 그래 알았어. 그 정리해. 어디에요? 어디에요? 힘들었어. 그랬구나. 그래요. 알았어요. 뭐 이런 거. 여성 하시는데. 아, 그러다가 이제 전화 딱 끊으면 야, 저 가자. 이런 거. 똑바로 해라. 강래호 씨가 그러면은 네. 아, 나한테도 되게 사근사근하게 하는구나. 애교구나. 이거를 본인이 느끼세요? 그렇죠. 느끼죠. 저 귀여워서 결혼했는데요. 이거 뭐야? 귀여워서 했다고요? 박선주 씨가 귀여워서요? 아니, 평소 모습이 아니면 되게 귀여워요. 원래 귀여워요? 집에 있으면. 예, 예. 토끼 같고. 아 진짜 네. 토끼상이시다. 네.